예, 이제 대부금에 대한 등가 계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대부입니다. 대부 뭡니까? 론이죠, 영어로. 예, 얼마의 돈이 제공되고 상환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약속하는 것, 약속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부라고 하고요. 지금은 뭐 보통 일단 대학생들 분들한테 학자금 대출이 가장 이제 와닿을 것 같고, 사회에 나가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해야 되고, 주택담보를 하기 전에 주택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전세자금 대출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주택담보대출도 해야 되고, 또 육아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서 양육자금이 부족하면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빌리고, 어쨌든, 계속, 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계속 살면서 대출 없이 살면 정말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대출을 계속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뭐 자본주의에 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피해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저 역시도 뭐 자유로울 수가 없네요. 뭐 할부 대부는 amortized loan이라고 합니다. 할부 대부 일정 금액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간격으로 일정액씩 상환하여 지불 기간이 완료되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는 대부 거래라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뭐 말은 이제 생소한 것 같은데, 할부 대부.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예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또 미국인데, 미국에 거주할 때 결국에 주택 비용도 뭐 20년, 30년에서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직장을 잡으면요. 직장을 취직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취직하면 보통 미국 사람들은 20년, 30년 이렇게 대출을 해요. 장기 대출. 집값이 이제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은, 뉴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정말 저렴합니다. 집값은 뭐 2억 넘지 않아요. 보통 주택들이. 그래서 이제 땅이 많기 때문에 주택값이 싼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할부로 이제 그걸 20년 갚는 거예요. 매달 이제 할부를 하는데, 뭐 20억, 2억, 2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결국에는 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년 뭐 4%, 3%의 금리다 하면 한 3, 400만 원 내겠죠. 3, 4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900만 원 내겠죠. 1년에. 그렇게 되지만 그 이자 이외에도 원금, 그러니까 이자 포함해서 원금도 내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보험료까지 내게 됩니다. 그 대출 금액에 대해서, 못 갚을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집에 대한 또 이제 대부, 그러니까 대출한 것에 대한 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에 대한 보험료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제도가 돼 있는데, 자동차도 비슷합니다. 자동차 역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예를 들면 참 쉬운데, 자동차를 나중에 이제 면허를 따시고 이제 직장에 있으시면 자동차를 구매하시게 되잖아요. 자동차를 구매하시게 되시면 이제 보통 전체의 가격을 내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죠, 현금으로. 그리고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도 저금리 혹은 이제 무이자 할부, 그런 대출 상품 계약을 이제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따져보셔서 구매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월 70만 원씩 납부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긴 한데, 하여튼 뭐 70만 원, 60만 원 그렇게 납부를 한다 하면 거기서 이제 이자 비용 및 그리고 이제 원금 비용까지 이제 다 상환이 되는 겁니다. 액수가 변동하진 않고요. 이제 기간 다 상환, 원리금이 모두 상환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제 일정한 균일 지불의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주택은 좀 다르죠. 주택은 좀 다른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대출, 가장 와닿는 전세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출을 받고 나시면 보통 전세금은 나중에 환수가 되죠. 환수가 되기 때문에 원금을 갚진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자만 계속 납부하는 형태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이제 비용을 이제 서울 수도권에 사시려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이제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빌리게 되는데, 뭐 결국에는 뭐 자기 돈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 월세하고 차이가 없죠, 거의. 월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자로 돈을 막 내는 거니까요. 이자로 돈을 내는 건데, 제가 이렇게 경험상 따져보니까 월세보다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가 한 10만 원, 20만 원좀더 쌉니다. 그 정도. 그 정도다. 뭐 매달 이제 따져보면 월세가 뭐 미국식으로 이제 월세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숙을 하거나, 저도 역시도 예전에 하숙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 하숙하면서, 이제 하숙이 아니라 이제 자취를 하더라도 월세를 내면서
살았었죠.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월세를 내면 산 기간이. 하여튼, 뭐, 할부 대부라는 거는 자동차 할부를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할부를 지금은 안 받으시겠지만, 나중에 취업하시고 나면은, 아, 할부 대부가 이런 거였구나. 일정 금액을 계속 지불하는 구조이구나.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된 형태이구나. 라는 걸 상기시키면서 떠올리시면 돼요. 아셨죠? 예, 용어 정리를 해봅시다. P, 대출받은 원금. 이제까지 뭐 계속 원금은 P였죠. 그리고 할부 대부금의 상황에 그거는 이제 A, 왜냐면 균일 지불이니까. 그리고 PT, 이제 T 시점에서의 지불의 A 중 대부 원금의 상황에. 예.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A라는 금액이 뭡니까? 결국에는 할부금이죠. 할부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원리금이기 때문에 결국 T 시점에, 그죠? T 시점, 그래서 PT는 T 시점에서 지불액 중 A 중에 원금 부분만을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I는 기간당 실질 이율이고, IT는 T 시점에서의 지불액 A 중 이자 부분. 그러니까 IT 플러스 PT는 결국에 뭡니까? 할부금이 되겠죠. 그리고 BT는 기간 말에 대부금 잔액, 그래서 리메이닝 밸런스를 얘기합니다. 뭐 관계를 살펴봅시다. 뭐 이미 제가 앞서서 이 관계 설명을 드렸죠. 여기 관계 벌써 뭐 순서대로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A는 PT 플러스 IT다. 그죠? 당연하죠. T 시점의 원금, 그리고 A에서 A라는 금액, 만약에 여기 A라는 금액이 있으면 원금 이만큼, 이자 이만큼 해서 전체가 A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자가 초기에는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점점 시간 가면서 이제 이 비율이 조금씩 바뀌죠. A는 그대로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되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B0는 뭡니까? B0는 결국 P하고 같죠. 왜냐면은 이게 남은 리메이닝 밸런스잖아요. 그 시점 0에서 뭡니까? 한 푼도 안 냈어요.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럼 당연히 대출금하고 같죠. 예, B0는 P하고 같게 됩니다. 0, 시점 0에서는. 그죠? 하지만 이 IT, 그러니까 I 시점, T 시점에서의 이제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전 시점에서 남은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이율을 곱하면, 그죠? 이자 이율을 곱하면 결국에 IT 시점에서의 이자가 되는 거죠. 맞죠? 남은 그전 시점, 전 시점에 남은 금액 곱하기 리메이닝 밸런스니까 곱하기 I는 이율은 결국에 이자가 된다. T 시점에서. 한번 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T 시점에 남은 금액, 리메이닝 밸런스 at T 해서 T 시점에 남은 금액. 그거는 뭐 결국에 전체 우리가 N이라는 기간 동안 빌렸다면, 그죠? 그러면 T 시점이니까, T 시점에 남은 금액이니까, 이 T까지는 계속 A라는 지불을 했겠죠. A를 계속 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균일 지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이만 봐야죠. 그래서 N-T 기간 동안에 이율 I로 균일 지불했을 때, present value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미래에 발생할 흐름에 대한 현가, 그죠? 그래서 BT는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좀 변형을 해봅시다. 아까 앞서 본 이제 IT는 BT 마이너스 곱하기 I, 이 식을 다시 한번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관계를 아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B-T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부분을 T-1 시점으로 보시면, 그죠? N에서 T-1을 뺀 값의 균일 지불. 아, 뺀 값의 그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균일 지불 곱하기 이율을 해도 IT가 구해진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계속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도 뭐 IT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걸 계속 이 식을 계속 변형해 나가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PT 플러스 IT는 A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당연히 이 A에서 IT를 빼주면 PT가 나온다. 반대로 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IT는
이렇게 식을 갖기 때문에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서 또그 형태를 바꿔줄 수 있다. 그렇죠? 균일지불 현금 흐름에 대한 예. 그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풀어주면 왜냐면 A하고 A가 계속 있으니까 이걸 결국에 풀어주면 그 A의 N T-1부터 이제 결국에는 T-1을 N에서 빼준 값, 그러니까 T-1 N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급의 균일 지불에 대한 미래가를 현가로 변환해주는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 왜냐면은 PF의 이 계수는 결국에는 균일 지불을 현가로 만드는 이 계수를 1에서 빼준 것과, 그러니까 i를 곱하고 계수를 1에서 빼준 것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아셨죠? 뭐 사실은 뭐 각각의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계속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계속 변환을 해주는 거고, 뭐 그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뭐 문제를 만드는 거고. 그 전에 예전에 이제 한 이제 복합 현금 흐름이 있었죠. 복합 현금 흐름이 발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분리해가지고 어떤 특정 시점으로 변환을 해줬죠. 뭐 그런 거하고 특징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BT를 이제 만약에 이전에 리메이닝 밸런스에서 형태로 나타내고자 하면, 그럼 그 금액에다가 현 시점에서 이자를 더하고 그리고 지불하는 A를 빼준 값과 같다. 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BT 마이너스 1이 형태는 그 앞에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과 같아지고, 그렇죠? 왜냐면 BT 마이너스 1이 관계, 앞서 말한 이 관계 때문에 그렇죠. 이 관계 때문에 그렇고, 결국 IT는 아까 뭘 했나요? 그전 시점에 남은 잔여금과 곱하기 이율이었으니까 이렇게 변환을 해서 BT로 이제 결합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i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a의 형태를 갖는다. 아셨죠? 그리고 이것은 뭐하고 같느냐? 결국 pt, 마이너스 pt하고도 같다. 아셨죠? 사실은 뭐, 뭡니까? 여기서. 왜냐면 pt는 it였으니까, 그죠? a 마이너스 it였으니까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죠. pt 자체가 a 마이너스 it였으니까. 이 자체에서 변환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뭐 뭡니까? T 시점에 남아있는 현가를 빼준 거죠. 원리금, T 시점에 남은 원리금을 리메이닝 밸런스에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냈던 납부한 금액, 이제 리메이닝 밸런스에서 빼주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금액, 상식적인 이해 가시죠? 전 시점에 예뭐 전에 이제 BT-1일 때 이만큼 남아 있었는데, 원금을 이만큼 냈어요, 이번 시점에. 그러면 남아있는 양이 여기에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들죠, 그만큼. 남아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BT-1-PT는 결국에는 BT다. 그죠? 이번 시점에, T 시점에 남아있는 리메이닝 밸런스. 자, 연리 20% 연간 복리로 5년 동안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씩 상환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50만 원을 대출 받았다고 하자. 이때 매년 말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네, 현금 흐름표가 주어졌네요. 50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받은 거죠.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계속 갚아야 돼요. 동일한 금액을 5년 동안. 이 매년 말에 지불해야 할 금액 드렸습니다. 매년 말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이미 드렸는데, 이걸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20% 연리가 20%면 상당히 높은 복리인데, 어쨌든 이런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진 마시고요. 하여튼 50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5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매년 말에 그러니까 지불해야 될 균일 결국 균일 지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수를 사용해야 될까요? 지불 자본 회수 계수를 예전에 배웠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죠. A는 P, 그렇죠? 1 마이너스 i의 n승 마이너스 1, 그리고 i 곱하기 1 플러스 i의 n승이었죠? 예. 그러면 이 균일 지불 자본 회수 계수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식으로 나타내면은 뭐 이렇게 되죠. 예, 이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뭐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뭐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공식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50만 원 빌렸습니다. 50만 원이죠? 계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계수를 구하는 거는 앞서 쓴 식과 같이 분자를 분모로 나눠줘야 되고, 그쵸? 그리고 뭐였나요? 1 플러스 i 곱하기 20%였죠? 0.2. 그렇죠? 0.2 곱하기 1 플러스 0.2 플러스 때 점을 썼네요. 예, 0.2 5년. 이게 분자가 될 거고, 분모는 뭡니까? 1 플러스 i의 n승 5년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숫자 형태로 바꿔주면, 그리고 숫자 형태로 바꿔주면 자릿수를 이렇게 네 자리까지 표현해주면 예, 교재랑 같은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16만 원이 조금 넘는 167,189원, 뭐 예제처럼 반올림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답과 같은 금액이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균일 매월, 그러니까 매년 말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구해봤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어떤 이제 계수를 곱해주고 나눠줘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으면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P1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P1은 결국에 뭡니까? P1은 결국에 여기서 P1은 A 균일지불금액에서 마이너스 I1이죠. 그렇죠. I1은 얼마입니까? I1은 왜 여기 10만 원입니까? 50만 원. 그렇죠. 50만 원 곱하기 0.2죠? 금리를 곱해주면 되죠. 예. 다시 말해서 PI죠. PI. 현재 시점에 갚아야 할 금액과 대출받은 금액과 거기에 대한 이자, 금리 곱하시면 금리 곱하시면 되죠. 이율을 곱하시면 0.20%니까 당연히 10만 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10만 원을 균일 상환 금액 여기서 빼주시면 P1이 나오죠. 식대로 전에 언급드린 식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점 1에서의 리메이닝 밸런스 B1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B1은 결국에 남은 원금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원래 B0에서 P1을 빼주면 되죠. 예. B0가 뭐였어요? P0가 50만 원이었죠? 이게 P0하고도 같죠? 네, P0, P0. 다른 말로 P하고도 같아요. 50만 원. 그래서 B1이, 그러니까 B1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면, B1은 B0니까 50만 원. 이 금액,
에서 P1을 뺀 값이다. P1은 67190이었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P1은 뭔가요? 이 금액에서 이자를 뺀 부분이죠. 네, 이 금액.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로 수로 참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일에서의 남은 밸런스 이렇게 되죠. 아셨죠? 그럼 뭐또 하나 뭐 하나 물어보죠. 만약에 갚다가 중도에 상환을 하고 싶어요. 중도에 상환을 하고 싶다. 만약에 이 시점까지 여기까지 냈다. 시점 3까지 다 지불했어요. 지불했어요. 이 시점에. 이 시점에서 만약에 나머지 액수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얼마를 갚아야 되죠? 원금만 갚으면 되죠. 예, 원금만 갚으면 되는데 그럼 리메이닝 밸런스가 얼마가 됩니까? 리메이닝 밸런스 결국에는 B3죠. B3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균일 지불 평가 계수를 구하시면 되죠. 균일 지불 평가 계수. 그죠? 균일 지불 평가 계수 B3. 균일 지불 평가 계수의 식은 뭐였습니까? 균일 지불 평가 계수 A 그죠? 역수였죠. 사실은 이그 균일 지불 자본 회수 계수의 역수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i n승 그리고 n 플러스 i 마이너스 균일 지불 평가 계수입니다. 구해볼게요. 균일 지불 평가 계수. 분자를 분모로 나눠줘야 되고, 분자 부분은 1 플러스 i 0.2, 그리고 남은 기간 2 마이너스 1, 그리고 0.2 곱하기 1 플러스 0.2에 남은 기간 2승 이 계수에다가 이 균일 지불 금액을 곱해주면 결국에는 이 대략 25만 5429원을 갚으면 됩니다. B3는 네, 잠시만요. B3는 결국 이 액수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상환을 할때이 원금을 갚으면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시면은 이제 대출 계약 조건에 중도 상환을 할 경우에 또 수수료 이자를 더 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실질적인 문제를 또 보시면은 약간은 차이가 나는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할수 있다. 아셨죠? 네, 이 예제에 대한 이제 결과를 결국에는 뭐이 현금흐름표로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고요. 뭐 대부분 처음에 빌린 돈이 50만 원이었고 기간 0이었다. 그리고 잔액은 다음과 같다. 여기 BT죠. B0는 50만 원, 그죠? P하고 같습니다. 결국 그죠? P죠. P, B0고 이거는 예, 아까 전에 식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계속 이제 대부분 잔액이 줄죠. 총 상환액 균일합니다. 균일 지불이었죠? A였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자는 10만 원이었다. 이 대부분 잔액에 대해서 20%. 그렇죠? 이거에 대한 20%가 또 86,562원. 이 잔액에 대한 20% 계속 곱해주시면은 이자를 구하실 수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원금 상환액. 이 잔액을, 이자를 뺀 부분이죠. 총 상환액에서. 그러면 원금 상환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원금을 초반에는 이자를 더 많이 나게 되겠어요. 균일 이자를 할부 대부에서 특히 이렇게 할부 대부를 보시면 초기에는 이자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나중으로 갈수록 원금을 상환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계속 같은 액수를 납부하는데 초기에는
남은 액수가 초반에 많이 갖게 되면 이자가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도 초기에는 같은 이제 정해진 액수, 상한 액수에서 초기에는 이자를 많이 내야 나중에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균일한 액수를 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사항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원금 상환액과 이자가 어떤 트렌드를 가고 있는지, 그래도 뭐 중도에 이제 상환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게이 이자 부분을 아까 B3라고 했는데 B3에 만약에 상환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자를 아낄 수 있죠. 이렇게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얼마인가요? 그래도 뭐 7만 원, 8만 원 뭐 아낄 수 있습니다. 대략. 그래서 중도 상환도 많이들 고려를 한다. 비록 이자는 뒤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지만 중도 상환도 그래도 여전히 고려할 만하다. 그 말입니다. 예, 앞서 본 문제를 사실은 이제 엑셀 함수를 통해서도 또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공식을 이제 또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이 쓰시긴 하셔야겠죠. 문제를 풀려면. 근데 이제 또 구할 때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MT 함수와 이제 IPMT 함수인데요. PPMT, IPMT 둘다 이제 동일한 파라미터들을 인자로 하고 있습니다. 뭐 6개의 파라미터인데요. 뭐 PV랑 FV 타입은 이제 다 아시죠? 현가, 미래가 그리고 타입. 뭐 기간 초냐, 기간 말이냐. 그죠? 뭐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지하실 거는 레이트 기간 이율. 그래서 이제 이율이죠, 정확히 말하면. 예, 이율이고, 여기서 제일 이제 특이한 게 이제 펄인데, 펄. 펄은 이제 몇 번째 상환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첫 번째 상환이냐, 두 번째 상환이냐, 세 번째 상환이냐. 그리고 이제 N펄. 이거는 이제 몇 번, 총 상환 횟수는 몇 번이냐. 그 말이고요. 결국에 앞서 예제를 이 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간 상환의 PMT. 이거는 이제 PMT는 연간 상환의 균일 지불을 금액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해주는 거고 다섯 번 상환을 할 경우에 사실 아까 전에 또 이제 복잡한 식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년째 말에 원금 상환의 PPMT 그리고 IPMT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정확하게는 PT와 P1, P1이죠 원금 그리고 이제 I1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엑셀을 통해서 또 같이 보죠. 뭐 있어도 한번 써보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여드리면 PMT부터 함수부터 보여드릴게요. 0.2 그죠? 20%였죠? 0.2에서 결국 5년 동안이었죠? N퍼. PB는 얼마였습니까? 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을 하면 이거를 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똑같이 균일 지불 형태가 나타납니다. 사실 여기에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하면 정확하게 균일을 얼마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지불을 해야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었는데 50만 원을 사실은 갚기 위해서는 매번 이제 50만 원을 대출받고 갚기 위해서는 매년 16만 원이 약간 넘는 16만 8천 원, 7천 원, 7,189원 90원이죠? 예, 을 넣으면 된다. 자릿수를 좀 조정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예. P1. 아까 말한 대로 P1. 그리고 I1.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PPMT 함수. 그리고 레이트는 똑같죠. 0.2. 그리고 첫 번째 지불입니다. 첫 번째 지불이고 총 5회의 지불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PB는 50만 원이었죠? 그러면 처음 지불해야 할 원금은 67,189원, 90원이죠. 예, 여전히 또 자릿수가 변동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I1은 IPMT로 구하시면 됩니다. 0.2 첫 번째죠. 첫 번째 지불이고 그리고 총 다섯 번의 지불이고. 여기에 이제 50만 원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만 원, 자릿수가 네, 10만 원을 빌렸다.
는 겁니다. 그 둘이 더하면 이 액수가 나오죠. PMT에서 구한 값이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PMT, PPMT, IPMT 이 함수를 이제 좀 익히시면 편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 봤던 식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해서 뭐 계수를 균일지불 현가 계수랑 균일지불 자본회수 계수를 막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PMT 함수를 쉽게 이용하셔서 쉽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투자 금액의 원금을 균등하게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원금을 균등하게 회수하니까 이자가 매번 바뀌겠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제 이전에는 균일한 금액으로 이제 상환을 한 거라면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이자하고 원금의 비율이 계속 변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불 금액이 변환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50만 원을 투자하여 연이율 20%인 투자 금액을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회수한다. 앞서 본 예제랑 이율도 같고 빌린 금액도 같습니다. 다른 거는 균등하게 나누어서 회수하는 것만 다른 거예요. 투자 금액을 이제 원금을 균등하게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투자 금액에 총에 대한 총 이자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50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5번, 5년 동안 나눠서 이제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50만 원을 5번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10만 원씩, 그죠? 매년 10만 원씩 원금을 갚겠죠. 그렇죠? 여기도 10만 원, 여기도 10만 원, 여기도 10만 원, 여기도 10만 원, 여기도 10만 원. 그렇죠? 그래야지 원금 50만 원을 5년 동안 다 갚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10만 원 이렇게 동일하게 갚다 보니까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자는 50만 원에 대한 이자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0.2를 하시면 10만 원이 되고, 여기서 이제 10만 원 갚고 나면 40만 원 남았네요. 40만 원에 대한, 그래서 이제 40만 원에 대한 이자죠. 이자니까 8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30만 원에 대한 이자니까 6만 원이 되고, 20만 원에 대한 이자니까 4만 원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10만 원에 대한 이자니까 2만 원이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결국 매년 이제 갚아야 되는 금액이 처음에는 20만 원, 그 다음에는 18만 원, 16만 원, 14만 원, 12만 원 이렇게 변동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를 하셨죠? 컨셉을?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이렇게 총 회수액과 대부분 이제 현금 흐름 표죠. 현금 흐름 표, 현금 흐름 표, 현금 흐름 도, 예, 현금 흐름 표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50만 원을 빌렸죠. 이거는 이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써졌네요. 예, 그래서 50만 원 빌려줬고, 그리고 이제 원금 회수액이 매번 같게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감소하죠. 이자는 항상 뒤로 갈수록 감소하죠.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총 회수액은 처음엔 20만 원, 18만 원, 16만 원, 14만 원, 12만 원. 더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예. 남은 금액은 원금, 회수된 원금에서 빼주면 되는 거고, 이 사이를 계속 빼주면 여기에서 계속 구하실 수가 있죠. 남은 대부분은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0원이 될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ISPMT 함수를 사용하시면 이제 각 기간에 이제 존재하는 미지불 금액에 대한 이자 수익 각 기간별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Rate, 기간이율, per, 이제 몇 번째 상환인지를 나타낸 수치, 그리고 ampere, 총 상환 횟수, 그리고 PV죠. 미래가의 등가의 현가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엑셀을 열어서 이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ISPMT를 치시고요. 그리고 이제 rate 0.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첫 번. 1회 지불할 때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1회니까 한 번도 이자를 지불한 적 없으니까 0이죠. 그리고 여기는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엠퍼는 5회. 그리고 50만 원을 빌렸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게 이자 수익이 결국에는 이제 대출 해준 쪽의 입장에서 보면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뭐 비슷하게 IMC, PMT 쓰셔서 0.2, 20% 그리고 그 다음 기간 때 벌어들일 이자 수익 아셨죠? 그리고 총 횟수는 5였고 PB는 50만 원이었죠? 대출해 준 거니까 마이너스 50으로 할게요. 50만. 그러면 그 다음 기간 8만 원, 6만 원뭐 해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자 수익, 각 기간 때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IS, PMT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함수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불유예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예제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민감하게 경험하시기도 하고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용적인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졸업을 앞둔 학생이 2년 앞뒀답니다. 그러면 뭐 2학년 말이겠네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졸업을 2년 앞둔 학생이 연리 11%의 분기별 복리로 분기별 복리입니다. 100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금은 졸업 후부터 2년 동안 매 분기별로 일정 금액씩 상환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졸업할 때까지 2년 동안 지불 유예가 발생하는 거예요. Default Payment라고 지불 유예가 발생합니다. 지금 100만 원 빌린 게 2년 동안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균일하게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2년 동안이니까 8번, 8번을 이제 분기별이니까 2 곱하기 4에서 8번을 계속 갚아야 하는 겁니다. 예.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지금 뭐 답도 주어졌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은 미래가를 그죠? 이 가치, 그러니까 이게 2년 후에 가치가 오르겠죠? 금리에 따라서 가치, 오를 가치 뭐더 커질 텐데 그거에 대한 금액, 8년 말이죠? 8년 말에 대한 금액을 구해야 될 텐데 미래가를 구해주고 그 금액에 대한 지불을 해야겠죠? 그죠? 그렇죠? 균일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가로 일단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미래가를, 그 미래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PAC죠? PAC를 기준으로 이제 균일 지불,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엑셀로 해서 보조록 하죠. 그러면, 100만 원 빌렸죠? 100만 원. 그리고 미래가로 바꾸는 future value, 그죠? 함수를 불러옵니다. 0.2, 20%였나요? 연리, 연리가 12%입니다. 분기별이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0.12를 4로 나누면 0.03이죠. 예, 0.03, 3%입니다. 3%를 8회 납부하는 거예요. 맞죠? 2년 동안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1열 1로 타입해야죠? 그렇죠? 근데 뭐, 양수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값이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어떻게 하셔도 돼요? 바로 FV 함수 사용하셔도 됩니다. 0.03, 8년. 그렇죠? 그리고, 현가? 100만 원.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값이 양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코리안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원화로 바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그 PA 미래가죠. PA는 이 정도의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2년 동안 상환을 하시면 돼요. 상환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PMT 함수 쓰시면 되죠. 앞서 말했습니다. 0.03이었죠. 얼마만큼 하나요? 2년 동안이니까 8번이죠? 8번 합니다. 그리고 PB는 뭔가요? 여기는 금액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결과적으로 대략 180459가 나옵니다. 예, 약간 여기에 다른 걸알수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다. 예, 오타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액 사실은 이게 아니라 459입니다. 459, 459. 180459. 예, 다시 적을게요. 180459. 그렇게 돼서 이제 금액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아셨죠? 균일한 지불 이제 계속 하시면 하면 된다.
예, 이자 계상 대부입니다.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를 미리 원금에 포함시켜 균등 상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자 계상 대부의 이율은 달리다. 문의가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상환 기간 동안에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원금에 포함시키며 상환 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게 되므로 이자 계상 대부의 이자는 결국 연금화된다. 말이 어렵죠. 결국에는 뭐 예제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00만 원을 1년 동안 연 10%의 이자 계상 대부를 빌렸습니다. 대금 지불은 1년에 걸쳐서 매달 말에 지불합니다. 총 지불 금액과 명목 이율, 그리고 실질율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0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1년 동안에 연 10%의 이자 계상 대부를 빌렸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이 금액에 이자 10%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100만 원. 곱하기 1.1이죠. 1 플러스 10%. 그죠? 그러면 110만 원이 되죠. 이게 이제 총 지불 금액이 됩니다. 이거를 균일하게 매달 말에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금액을 균일하게 매달 말이면 12개월이죠? 12개월이니까 이걸 12로 나눠주면은 균일 액수가 나오겠죠? 예, 식으로 표현하시면 사실 P 원금이고 플러스 NI. 예, 그리고 12 곱하기 N이 되겠네요. 근데 뭐 N이 1이니까 뭐 없애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엑셀로 엑셀로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110만 원 나누기 12 그러면 91667 정도 되겠네요. 91667이다. 그렇죠? 91667. 그리고 나서 이제 액수가 있을 때91667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뭘 구해야 합니까? 명목 이율 및 실질 이율. 그러니까 월 납입 금액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월 납입 금액은 사실 뭐하고 같아야 되나, 이것은. 이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10만 원에 비해서 이월 납입금 이율을 먼저 구해 봅시다. 10만 원으로 다시 나눠 줄게요. 10만 원이 100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예. 100만 원 나눠주면 이율이 나오죠. 이율이 뭐냐? 결국에는 균일 지불 자본 개수가 나오죠. 기간별 이율이 1이니까. 그래서 100만 원으로 나눠주면 이 액수 91667을 나눠주면 균일 지불 자본 개수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기간은 12였죠. i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율이죠. 예.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i 1 플러스 i의 12승, 그렇죠? 그리고 1 플러스 i의 12승 마이너스 1, 이 계수가 이쪽 구한값, 즉 0.091667이겠죠? 대략. 예.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i를 이 식을 만족하는 i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뭐이 식을 만족하는 i를 구하는 방법은 뭐 기본적으로 옛날에 알려드린 보관법 사용하시면 되죠. 보관법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엑셀 함수 이용해서 빠르게 구해보셔도 됩니다. 한번 식을 만들어 보죠. 뭐 특정 이율 하나 찍읍시다. 뭐0.01로 하나 찍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식을 결국에는 i, 얘가 i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i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간 이율이에요. 기간 이율 i. 그래서 이제 이 값에다가 i퍼라고 해야겠죠. 기간 이율이니까 사실 i퍼. 예, 기간 이율. 그래서 이제 매월 납입하는 이율이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수 곱하기 1 플러스 i였죠. i. 그리고 이거의 12승을 또 나눠야죠. 이걸 분자고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1 플러스 i
12점. 마이너스 1. 가로를 만들어 줄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 수를 100만원 나눈 거하고 둘이 비슷한 거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직접 대입법으로 엑셀 편하죠. 엑셀 하면은 뭐 6 넣어봐도 되고 크네. 5, 5, 4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컨디셔널하게 찾아보면 되죠. 사실은 좀 더 편한 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0.1로, 0.01로 어떻게 찾느냐 궁금하실 텐데 대입법. 대입법을 사실 엑셀에서 지원을 합니다. 한번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What if analysis라고 이거를 합니다. 보통 대입법을 다른 말로 What if 어떤 조건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목적함수 하나를 정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값과 결국엔 이 개수, 두 개의 개수를 같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처음에 0.1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답이죠. 하여튼 1 아무 수나 넣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함수 밑에 있는 그 균일집을 잡은 개수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 수나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what if에 가셔서 골식이라는 게 있어요. 골식. 골식이라고. 근데 여기서 셀, 우리의 목표 값, 이 셀을 0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게 결국에는 0으로 만드는 어떤 값을 찾아줘라. by changing 뭐라고 changing 해서 어떤 B26에 있는 값을 변화시켜서 여기 이 원래 B28에 있는 목적값을 0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하면 네,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렇게. 봤죠? 예, 그러면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릿수 올려보시면 결국에는 0.15로 가장 이제 근접한 이제 값을 찾아줍니다. 편하죠? 이게 바로 대입법, 엑셀에서 지원하는 대입법의 기능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0.15 뭐 찾았다고 칠게요. 그래서 0.15다. 예, 0.15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면 명목이율 어떻게 됩니까? 명목이율이라는 건 기간이율 곱하기 기간수죠. 12개월입니다. 결국에는 0.18이 1년에 그죠? 명목이율이 되죠. R이죠. 얘가 명목이율 R 쓰고 그리고 I2라고 쓰죠. 실질이율은? 실질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실질이율은 1 플러스 명목이율은? 실질이율은 1 플러스 명목이율을 기간수로 나눠주고 다시 말해서 0.15, 0.01을 바로 쓰시면 되고요. 나눠주고 이거에 대해서 12승 그리고 마이너스 1 하는 거죠. 그러면 0.1963 그래서 제 이율이니까 퍼센트로 다 변환을 해줄게요. 변환을 해주면 네. 1.5%, 18.06% 이거 기간별 이율이었고요. 명목이율 그리고 19% 실질이율 뭐 어쨌든 문제에서 제공하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연 10%의 이자 계산 10%보다는 상당히 높은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엑셀에서 보셔도 엑셀에서 보시면 이 두 개의 값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챕터 3장이죠. 3장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